경기도와 한양대학교가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조성 예정인 산학연 협력단지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대학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5년간 도비 8억 원을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. 한양대는 에리카 캠퍼스 내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학연 협력관 등 3개 동을 신증축해 142개 입주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.